그 미래를 지금 애플이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다고 봐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애플 그 VR을 VR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자기네들이 VR과 AR을 결합시켜서 MR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 복합 현실 그 컴퓨터예요 이게. 그냥 VR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 VR기기같이 생긴 컴퓨터라고 보면은 편한데 얘를 나중에 어떻게 쓰고 다니면은 완성체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VR을 껴. 자 이게 애플 VR의 미래 모습이라고 치고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그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바로 LG 퓨리케어 마스크예요. 이걸 쓰면 완벽합니다. 이러고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아 미래에서 왔구나 싶을 거예요. 개멋있잖아. 옛날에는 유선 전화로 갖다가 전화해서 따라따라 돌려가지고 어디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교환원이 반대쪽에서 듣다가 막 이거 눌러주다가 이거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서 교환원 없이 전화번호만 하면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유선에서 무선이 돼서 짧은 안테나 달아가지고 집안이나 아니면 밖에 그 정원 있는 데까지는 전화가 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결국 그렇게 점점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간편화되고 그 공간에서 제약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궁극에 가까운 모양과 모든 걸 갖추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은 뭔가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혁신이 일어나려면은 첫째로 마인드를 바꿔야 돼. 패러다임 이걸 완전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은 다들 손에다가 핸드폰을 들고 이러면서 길거리를 다니고 아니면 핸드폰 뭐 영상 보는데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손을 항상 한쪽 손을 써야 된다는 거. 항상 뭘 하든 한쪽 손을 써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탈피하고자 계속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어폰 같은 거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전화 핸즈프리로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결국엔 손에서 이 모든 게 다 떠나는데 내 육성하고 내 안구 움직이는 거하고 내 손 제스처나 요 정도만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했어. 근데 그걸 얘네가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바라는 상은 뭐 사람들이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도 어마어마하게 예민해져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마스크 아직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듯이 마스크에 공기 정화 및 멸균작용 같은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숨을 쉬고 건강하겠지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여름에 막 태양빛이 쫙쫙 쬐는데 안에 쿨링 시스템이 있어서 서늘하게 계속 바람이 내려와서 이렇게 어깨 있는 데하고 목 있는 데하고 머리통 전체하고 쿨링을 해줘. 그러면 얼마나 시원할 거야. 그리고 지금 애플에서 만든 이 애플 아이비전 프로? 이거 보면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배터리팩이 2시간밖에 안 돼요. 배터리팩이 조그매. 배터리팩이 무슨 라이터만 해. 내가 봤을 때는 액세서리로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배터리를 옆에다가 끼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VR이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가 내 머리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 살짝. 그러면 계속 당기고 있으면 담 걸려. 목 뒤에 여기 목 뒤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는데 거기 담 걸린단 말이야. 계속 그러고 있으면. 컴퓨터 게임하는데 FPS 게임하는데 적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저격하려고 계속 거북목으로 앞으로 빼고서 해. 그러면은 즉바로 그 다음날 목에 담 걸리잖아요. 그만큼 이런 왼쪽에 이렇게 선이 있고 이런 게 뭔가 본인들은 깔끔하게 떼냈다고 하겠지만 저게 깔끔한 게 아니거든. 사실 완벽한 건 손에서 완전 그 몸에서 완전 다 모든 게 분리돼야 돼.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헬멧이야. 지구방이네! 플래시맨! 여기 이제 애플 비전 프로라고 하는데 애플 비전 프로에 다가가서 애플 헬멧! 이러면서 이제 하나 나온다. 나는 미래를 그렇게 봐. 그거 쓰고 다니면 뭐 어떤 분들은 전쟁에서 그런 걸 먼저 쓰겠지 사회에서 먼저 쓰겠냐 뭐 이러는데 이게 만약에 애플 비전 프로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걸로 전화도 되고
뭐 일상생활에서 끼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뭐 베스트죠. 이거 뭐 누구나 다 끼고 다니죠. 그래서 VR 기계를 끼고 있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 애플 이거는 그냥 VR이랑 똑같은데 뭘 그냥 500만원에 팔아먹는 거지 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VR 기기라는 걸 잘 모르고 있던 분들은 와 저런 기능들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거의 한 80%는 원래 구현되어 있던 기술이에요. 한 저 지금 이 애플이 시연하는 거에서 플러스로 얘네가 지금 M2라고 원래 맥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칩이 하나 있어요. 그래픽하고 연산하고 같이 하는 세상에 있는 칩 중에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좋은 칩 중 하나인데, M2 칩이라는 걸 하나 달고 R1 칩이라는 걸 하나서 칩을 두 개를 달아서 R1 칩은 센서만 다 판단하고 M1 칩은 그 센서로 들어온 정보를 받아서 그걸로 갖다가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거를 서로 인식하고 서로 공유하고 상호 작용이 되게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튼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을 눈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VR은 그렇지 않잖아요. VR 기계는 영상을 받아서 쓴다든지 뭐 게임 같은 거 해서 하는데, 뭐 몇백 메가짜리 뭐 진짜 많아야 뭐 몇 기가짜리 뭐 이런 거 집어넣고 해봐야 그냥 뭐 여기 안에서 삐리띠띠 뭐 이러고 끝. 어플 같은 것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있긴 하지만 뭐 내 사무실처럼 이렇게 꾸미고 뭐 모니터 놓고 이렇게 해서 버추얼로 해서 내 사무실처럼 꾸미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매끄럽지 못하단 말이지. 그리고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얘는 지금 이걸 쓰고 있으면 핸드폰, 맥북, 맥, 아이패드 막 이런 데 있던 정보를 끌어왔다가 넣었다가 누굴 줬다가 뺐다가 막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로 이걸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가치가 높다고 봐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그 뭔가 한 단계 스텝업하는 거라고 보고, 뭐 초기 모델이어서 조금 두껍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다음에 나오고 2, 3, 4 이렇게 나오면 아마 점점 얇아지고 1에서 좀 사람들한테 받은 피드백 갖고서 만든 2, 3 뭐 이 정도는 이제 점점 가벼워질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안경 형태로 돼 있어서 그냥 가볍게 그냥 걸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되는 건데, 이 정도 안에다가 막 칩 집어넣고 뭐 이런 이것저것 하기에는 기술이 어마어마하죠. 뭐 거의 AI가 거의 뭐 세상 뒤집어져야 나올 수 있는 기술 같고, 내가 봤을 땐 요렇게 안경을 쓰는데 안경 뒤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 뒤에 뭔가 메인보드가 들어가는 뭔가가 있어서 여기 뒤통수 있는 데다가 뭐 걸쳐서 낀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안경 자체 요렇게 요 정도로 요렇게 가벼운 안경 정도로 만들어서 요렇게 끼는 걸로는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지금 비전 프로처럼 만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건설 쪽이나 뭐 디자인 쪽이나 혹은 뭐 음악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괜찮고, 디자인 회사 같은 데에서는 사용하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만든, 특히나 건설 쪽 그런 쪽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거를 모니터로 갖다 3D 캐드로 해서 그냥 마우스로 눌러서 휙휙 돌리는 거랑 내 눈앞에 내가 만든 결과값이 실제로 돌고 있고 그거를 아무렇게나 3D로 돌려서 내가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편의성이 엄청 높아지지. 그러니까 그냥 3D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부분이 조금 삐져나온 것 같아, 이 부분이 조금 너무 들어간 것 같아,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수정하고 돌리면서 키워봤다가 키웠을 때 이상한가? 작게 해봤다가 확 늘려가지고 마치 아이언맨에서 막 오밀조밀하게 막 계산하다가 팍 이렇게 하면 확 하면서 도식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건물 이렇게 조금씩 만지고 여기 막 땡기고 막 이러고서 막 잡아 땡기고 힘을 받나 안 받나 막 이런 거 계산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확 키워가지고 건물만하게 만들어서 이 건물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뭐 기계 디자인이나 공학 쪽 디자인 뭐 자동차 막 이런 것들에다 사용하면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실제로 홀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효율이 좋죠.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이런 거 하나씩 회사에서 지급해서 일할 때 쓰라고 주면은 기분 좋지. 세상이 달라지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안에 실제로 길거리에서 이걸 쓰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뭐 1년 안에 다 보급이 될 것 같고, 좋은 기기가 나왔어요. 제가 개 슈퍼 앱등이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가격면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3499불이니까 우리나라 오면은 한 500만원 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거를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저는 원래 컴퓨터를 졸라 비싸게 팔아먹었거든요. 맥 같은 거 한 500만원씩 해요. 맥 같은 거 그 본체 밑에 들어가는 바퀴 하나에 50만원씩 파는 애들이에요. 사이코예요.
원래 컴퓨터 자체를 자기네들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팔 때 엄청 비싸게 팔아먹던 놈들이라 이걸 지금 AR, VR 합쳐서 뭐 MR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애플 비전 프로 이거를 팔아먹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원에 팔아먹고 있다? 납득이 된다고. 근데 애플을 한 번도 안 사보고 이걸 VR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저렇게 비싸게 파나 이럴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걸 사고 싶나요?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관망하고 싶은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발.